다음 소식입니다. 사고처럼 꾸며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게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는 살인을 계획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인정했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서 직접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신정은 기자입니다. 3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.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심 선고에서 이 씨에겐 무기징역을, 공범 조 씨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고 앞서 검찰이 요청했던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윤 씨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다이빙 후 물에 빠진 윤 씨를 이들이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윤 씨가 숨지게 됐다고 본 겁니다.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보거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리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고 미수에 그쳤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두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다만 재판부는 앞선 검찰의 판단과 달리 이들이 윤 씨의 심리를 지배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 직접 살해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선고 직후 재판을 방청한 유족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SBS 신정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